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드라마틱합니다. 대부분 거래가 없으니 마음대로 호가가 출렁거리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더욱 처참합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것을 틈타서 시세를 거의 만들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송도는 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상하게 공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송도 809에는 여러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죠. 대부분 2018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아직까지는 신축이라 볼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송도 809의 대표적인 아파트, 즉 대장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해서 정말 좋은 뷰를 자랑하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내내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에서 7억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거래 가격도 6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파트 거래 가격이 8억대로 뛰어오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보통 주변 아파트도 함께 오르거든요. 그런데 주변 다른 신축 단지들은 전혀 이런 오름세가 없습니다. 딱 이 아파트만 지금 이런 상황이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송도동에 편한 세상송도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거래 가격이 동일한 전용 84제곱미터 사이즈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입니다. 거의 대부분 6억 후반에 거래가 되었으며 2023년 마지막 거래는 직거래로 6억 중반에 거래가 되었죠. 게다가 29평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5억 중반 후반대에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2023년 12월 마지막 거래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의 분양가 수준의 거래가 된 것이죠. 직거래 표시는 따로 없지만 대부분 부모, 자식 간의 직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 거래가 아닌 이상 2억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갑자기 거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위치한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6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8억대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 역시 2억 가까이 급상승한 거래로 지금 사람들은 이 거래도 마찬가지로 특수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거래라면 지금 나온 매물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 가격에 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뷰가 좋은 위치라 2억을 더 주고 샀다. 한강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서해바다 뷰를 조금 더 좋게 보기 위해서 층수도 낮은 층을 2억 넘게 주고 샀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길 건너 아파트는 8억 3천만 원에 팔리고 우리 아파트는 3억 8천만 원에 팔리는 상황.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겠죠?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입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뷰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 송도동에 편한 세상송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직거래 같은데 도대체 누가 왜 저 가격에 사고 팔았냐 알고 싶다 라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길 건너 동일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의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의 아파트 가격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도동에 편한 세상송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락한 거래가 나온 것이고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송도 809에서는 이 둘 아파트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변 아파트에도 혹시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송도동 송도 오션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와 송도동 이편한 세상 송도의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세 아파트는 붙어서 하나의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죠. 송도동 송도 오션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는 153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로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해서 앞에 두 아파트들보다도 더 신축 아파트입니다. 앞에 두 아파트가 준신축급으로 넘어갔다면 이 아파트는 여전히 신축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부동산 급상승기였던 2021년에 7억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주변 아파트들과 비슷한
6억 초중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2024년 1월 9일 마지막 거래가 6억 4천만 원이니 정상거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아파트 현재 호가는 6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 매물이 무려 227개나 있는 상황이죠. 3,100세대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 대비해서는 적어 보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6억대의 매물들이 넘치는데 굳이 8억대에 구매한 사람들, 무슨 이유일까요? 진짜 오션뷰 하나만 놓고 보고 2억을 더 낸 것일까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한 송도동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도 22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꾸준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6억 중반에서 후반에서 거래 중이죠. 8억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한 송도동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역시 6억 중반에 전용 84제곱미터 사이즈가 계속 거래 중에 있고요. 송도동 호반 서밋 송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에 전용 84제곱미터 사이즈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 중이라는 것이죠. 유독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만 혼자 가격 면에서 튀는 거래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거래가 5월 달에 있었죠. 6억 거래가 한창인데 5월 23일과 5월 30일, 6월 15일에 무려 8억대의 거래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다시 아파트 가격은 6억대로 되돌아왔죠. 지금 8억대 거래도 그때의 데자뷰 같습니다. 지금 8억대로 거래가 일어났지만 호가는 여전히 6억대 매물이 200개가 넘게 대기 중이죠. 즉, 저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2021년 아파트 급상승기에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의 거래는 그런 거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쉽게 믿어지기는 힘든 가격대입니다. 만약 주변 아파트들의 국평 가격 역시 동반으로 7억, 8억대로 솟구쳤다면 저 가격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격 불신의 상황이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2024년은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이죠. 2024년을 필두로 2025년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하나 둘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파트가 많고 사람이 적은 송도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가 더 들어선다면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은 되겠지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대비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축 단지인 109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로 전세 이동이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매매 가격 역시 올해는 하락 추세라 매매와 전세 모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송도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